달서구 의회를 담당하는 기자 A씨. 여성인 A씨는 올 초부터 달서구의회 B 의원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의원은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등 여성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B 의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또 B 의원이 동료 구의원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여성 기초의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일까지 거론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비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A씨가 자신을 이용해 접근하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신은 비유를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 의원의 입장입니다. A씨는 B 의원을 성희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B 의원 역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